물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물살 TV의 물보입니다. 오늘은 갈비찜 집에 왔는데요. 물생활 채널에 웬 갈비찜이냐고요? 간판을 자세히 보시면 K 아쿠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갈비찜도 하면서 안에 굉장히 놀라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안에 한번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딱 분위기가 나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식물들이랑 여기 보면은 메다카들이 또 이렇게 입구에 있어요. 야외 사육 하시는 것 같은데 안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안에도 보고 하나씩 자세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바깥쪽부터 사장님이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일단은 특이하게 이렇게 매장 밖에서 이렇게 메다카를 하세요. 근데 이것도 메다카, 이거는 어떤 종인 거예요? 얘는 청미유키예요. 보시면 청색 빛이 나죠? 청미유키요? 네, 청미유키.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거를? 네, 이거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겁니다. 이게 너무 수출이 많아갖고 하는 거 잡힐 때 편하게. 저는 매장이 더 기대되거든요. 매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데 일단은 오스카들이 바로 반겨주네요. 한 4마리? 5마리 되고 있네요. 얘네들. 얘네가 낯을 안 가리네요. 안녕. 저 건너편도 지금 식물들 이런 거랑 지금 물고기가 공존하는 그런 어항 같거든요. 여기도 한 번씩 좀 볼 건데, 아, 이제 안쪽에도 있고. 어항이 도대체 몇 개가 있으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엄청 많네요. 이렇게 또 식물들이랑 같이 해놓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고 예쁘네요. 제가 물고기도 좋아하지만 식물도 좋아합니다. 민물고기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납사로하고 돌고기. 돌고기도 있고. 각시붕어하고. 버들치? 네, 버들치. 버들치도 있고. 네. 네 종 있을 거예요. 금붕어들이 있네요. 네, 오란다인데 좀 안 예쁜 오란다입니다. 그래도 이쁜데요. 색깔 자체가 밝고. 이렇게. 근데 여기 환수 자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저는 이게 솔직히 과밀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환수를 해주거든요. 이게 환수. 네, 과밀입니다. 와, 근데 지금 베타도 있네요. 네, 이거 베타입니다. 여기 한 쌍씩 들어가 있어요. 번식도 했어요. 아니요, 번식 못하네요, 지금. 베타도 있구나. 뭐야, 디스커스도 있네? 네, 디스커스 있습니다. 와, 없는 게 없네. 갈비찜 재고보다 물고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한번 시작했으니까 또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얘는 뭐예요? 홍어리예요, 뭐예요? 얘는 레드 더카이요. 레드 더카이요? 네. 여기 혹시 이거는 익히긴 거 보니까 새우왕인가요? 아니면 그냥? 네, 방치 중에 새우왕입니다. 방치 새우왕. 네. 따뜻한 느낌 이렇게 있는데 여기 또 앵무새가 있어요. 이름 뭐였죠? 남이 인사. 인사 안 해? 인사 안 해. 여기도 이제 구피. 다 어항들이 뭐 빈 거 같지만 하나씩 지금 생물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구피 있고 메다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또 안쪽에는 더 많은 어항들이 있으니까 안쪽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느낌도 이런 거 좀 관상용으로 해놔도 좋을 것 같은. 네. 이거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잠시만요, 이거 어항이 아닌데요? 네, 스티로폼 박스입니다. 와, 이거 스티로폼 박스에다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네, 나름 꾸며봤는데. 와, 이거 뭐 기성품인 줄 알았어요. 이 나무는 이제 이 장식품 같은 걸 붙이신 거예요? 네, 이거 참나무 굴피라고 여기 붙여놓으니까 좀 멋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짜 네. 수출품 같은 느낌이 안 나죠? 전혀 몰랐어요. 네. 진짜로 지금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안에는 구피인가요? 네, 메다카인데, 메다카하고 진짜 구피가 좀 섞였어요. 여기서 떨어져갖고. 이렇게 또 수출품을 또 이렇게 입고 해놓으셨구나. 이런 거, 이쁩니다. 옆에 보면은 또 이제 메다카들. 얘는 더 이쁘다.
얘네가 성어예요. 성어예요. 밖에 있는 애들 어미죠. 아, 그래서 더 이쁘구나. 네. 색깔이 더 진하죠. 네. 아, 얘가 청미역이요. 오. 청색빛이 딱 주머니가 확실히 나오죠. 네. 그냥 집안 모든 곳에 가게라고 해야 되겠다. 집 말고 가게 모든 곳곳에 다 물고기들과 식물들과 어항들이 있는. 누가 이걸 갈비찜집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손님들이 와갖고 그냥 나가세요. 어? 나가서 간판 한번 다시 보고 오세요. 아, 잘못 온 줄 알고. 네, 진짜 많이 그러세요. 아. 자,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또 큰 어항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는 진짜 놀랍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쏘가리가 있는데요. 사장님, 여기 쏘가리가 근데 네네. 색깔이 제가 알던 색깔이 아니네요.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초등문이 네. 일반적으로 야생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쏘가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여기 황쏘가리라고 하죠. 황금쏘가리. 아... 색깔이 아직 어려갖고 완전 황금색이 안 나오는데 네. 더 크면은 이제 더 황금색이 나오는 노란색이 나옵니다. 아, 황금쏘가리들이 여기 몇 마리 정도 있어요? 지금 황금쏘가리는 7마리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네가 또 백쏘가리가 나올 경우가 있대요. 백쏘가리는 황금쏘가리보다 더 귀하거든요. 아... 완전 백색 쏘가리. 쏘가리들이 네. 다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얘네가 사람을 잘 따르거든요. 이게. 아... 쏘가리 밥 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애들이 지금 반응한다. 이게 빙어예요? 아니, 이거 어분으로 만든 사료입니다. 사료? 네, 쏘가리 전용 사료예요. 아, 사료 선수가 돼 있네요. 네, 예. 오, 하나씩.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오, 잘 받아먹는다. 그리고 얘네가 쏘가리가 사냥 되게 잘하거든요. 맞아. 사냥 있는 것도 진짜 잘 잡아먹어요. 아. 오. 잘 먹는다. 진짜 애완견 같죠? 네. 애들이 딱 사람을 보니까 다 쳐다보네요. 네. 밥 달라고 쳐다보고. 그래서 요즘에 쏘가리로 애완용으로 키우신 분들이 많아요. 자, 이제 안쪽 방부터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와, 여기도 엄청 많아요. 여기 물방보다 많아요. 와, 이렇게 쭉 한 바퀴 쭉 보시면은 여기 있거든요. 하나씩 좀 볼 건데 이쪽 상단에는 거의 구피들 키우시네요. 구피들. 네, 이쪽에서 구피입니다. 어, 리본인가요 이거는? 네, 리본. 어, 얘는 뭐예요? 등류가? 알모굴이요. 알모굴 리본 개체도 있고. 얘는 EMB인가요? 네, EMB입니다. 아, EMB부터 해서 구피 종류도 상당해요. 막구피인가요? 얘네는 뭐예요? 아, 모자이크. 디비어 모자이크. 디비어 모자이크. 네. 아, 이건 HB 화이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종류가 많네. 종류가. 아, 종류가 저도 욕심이 많아갖고 네. 계속 늘어나네요. 종류가. 풀굴벨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알모굴이에요? 아니면은 뭐예요? 얘는 루티노요. 아, 루티노. 이쪽에도. 아, 이게 보면은 한 어항에 한 종씩 거의 그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네. 오. 욕심만 많아갖고 원래는 선별을 한번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다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 또 코리들도 있어요. 코리. 네, 코리도 다 있습니다. 코리들도 이렇게. 여기는 지금 코리자만 있는데 네. 제 어항을 보시면은 구피랑 코리랑 안시랑 세 종류가 같이 있어요. 어항마다 다 그렇게 있어요. 구피, 코리, 안시 조합으로 다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코리만 따로 넣은 거고요. 그 옆에 보면은 여기 스파이크스 있거든요. 여기는 스파이크스. 종류별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안 보이나? 보여요, 저 안쪽에. 한 마리밖에 안 보여요. 어? 세 마리 보이는데요? 아, 저 다 숨어 있어요. 위에도 있고. 네. 이쪽에도 있고. 네. 여기는 알플. 네, 알플이요. 알플도 이쪽에는 알플 치어들. 네, 알플 치어들. 와, 진짜 많다. 이렇게 멀리서 봐도 멋있다, 이거. 이렇게 쭉 있고. HB 로즈인가요, 얘는? 아, 여기 레드 턱시도예요. 아, 레드 턱시도. 네. 로즈는 이쪽에 있습니다. 로즈가 또 있어요? 네, 로즈는 따로 있습니다. 아, 곳곳에 그냥 다 어항, 심지어 요 구석에 사이에도 어항. 사장님, 어항 욕심이 엄청 많으셨어요. 와, 어, 요거는 난주 치어인가요? 네, 맞습니다. 난주 치어들. 아, 난주 치어들도 이렇게 많이 받으셨구나. 네. 얘네는 뭐죠? 브라인드요? 네, 브라인드 주고 사료도 잘 먹습니다. 아, 한 달 된 난주 치어들도 이렇게 또. 그리고 얘네는 네. 한 달 반 된 난주들. 얘네는 한 달 반 됐어요? 네. 아. 네. 한 달 반 된 난주 치어들. 얘네가 사람을 계속 하니까 이렇게 시기별로 나눠놨어요. 아,
밑에도 역시나 구피들. 와, 빨리 이거 구피 좀 파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팔고 싶은데 시간이 네. 없어서 분할 거를 못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 정도는 팔아야겠어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십시오. 아, 이거를 이거 하루 한두 시간은 어느 정도 되세요? 하루에 새벽에 일어나서 3, 4시간씩 한수합니다. 아, 또 저쪽 방에도 지금 난주 티어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어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한번 보시죠. 아, 어미 한번 보시네. 어미? 네, 아, 이 녀석들이 지금 부모님이에요? 네, 네, 난주 정어라고, 정어는 아니고 그냥 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얘네가 주기적으로 산화를 하거든요. 아, 이 네 마리가요? 네. 아, 얘네가 엄마 아빠구나. 여기 또 방에 들어왔는데 방에도 역시나 지금 어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냥 어항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항집. 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아까 지금 봤던 부모 개체들의 그 새끼들이죠. 네. 이쪽이. 네, 이쪽이 1차로 산란한 애들이고요. 얘네가 2차로 산란한 애들이에요. 아, 여기가 1차 산란. 네. 제가 선별을 따로 안 해줘서 애들이 이쁘진 않아요. 그래도 제가 다 키우고 있습니다. 이쁘다. 그래도 아, 벌써 그래도 난주의 모습을 갖춘 애들이 좀 보여요. 네. 새꼬리도 있고. 이야, 그, 그게 또 방에 보시면 아시면 옆에 TV도 있거든요. 네, 아, 이렇게 방에 온통 물고기와 함께하고 계세요. 어딜 가든 어느 방이든. 옆에서 한번 볼게요. 옆에는 이제 좀 2차 산란이라서 약간 어린 친구들. 네. 요거는 먹이 어떻게 주세요? 뭐 주세요? 생먹이는 브라인을 하루에 한 번씩 주고요. 예. 사료 같은 경우는 얘네가 좀 작기 때문에 네. 좀 큰 사료, 어미 사료를 갈아서 주고 있어요. 아, 냉장을 한번 그러면 먹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붕어들은 냉장을 먹어야지 체형도 잘 될 때도 이쁘게 잘 자란대요. 아, 진짜 잘 먹나? 네, 단백질이니까. 오, 너무 잘 먹는데? 얘네 배고팠나 봐요. 살벌하게. 살벌하게 좋네. 오우, 잘 먹는다. 옆에 있는 애도 줄까요? 여기도 어, 얘네도 먹을 수 있어요? 네. 얘네도 다 잘라서 알아서 먹어요. 작아서. 아, 몸통이 작아서 못 먹을 것 같은데 잘 먹나? 다 없습니다. 국수 먹듯이 있으면 먹어요. 아니, 무슨 싸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냉장하고 싸우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냉장하고 싸우는 건 이것도 신나겠네. 전투식사. 일단은 지금 가게를 이렇게 네. 해놓기가 관리하기도 그렇고 쉽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궁금해요 저는. 네, 제가 처음에 시작한 어항이 이 어항이에요. 네. 작게 시작했는데 네. 처음에는 이 어항을 시작한 이유가 네. 또 가끔 가다가 포장 손님들 네. 계시고 기사님들이 오시면은 아무래도 갈비찜 만드는 시간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구경하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아... 물론 저도 물망하면서 뭐 스트레스 쌓인 거 풀기도 했었고 네. 그런데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더라고요. 이렇게. 아... 그리고 저는 여기가 가게이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뭐 집에서 식구들이 반대를 하거나 그래서 많이 못 놀리잖아요. 네. 근데 저는 누구나 그러니까 누가 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지금. 여기서 더 늘어난다고요? 네, 지금 사실 어항에 남는 게 많아요. 어항에 남는 게 많아갖고, 사실 지금 구피가 많은데, 네. 제가 사실 구피 분양도 잘 못 보내고 있어요. 다 키우고만 있는데, 그래서 구피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오종을 많이 키우고 싶어요. 갈비찜도 먹었는데, 제가 먹느라 정신이 없어가지고, 먹는 걸 사실 못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갖다 줄 거, 이렇게 포장,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찍었는데 사장님 맛있겠죠 이것도? 맛있습니다. 이거 간장갈비찜입니다. 간장갈비찜? 네. 어때요? 맛있었죠? 네. 이렇게 깨도 저 할 때는 깨 안 뿌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사모님이 특별하게 맛있게 드시라고 이것도 은행도 넣어드렸습니다. 은행까지 이렇게 고명까지 근데 네. 제가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네, 이거 이대로 집에 가서 이제 네. 데워 드시면 됩니다. 포장해서 리얼 밥도둑. 그냥 이렇게 해서 간장이라고 하셨나요? 여기? 네, 간장이죠? 간장갈비찜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